때문입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서동 연꽃축제. 지난 7월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곳 부여 서동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서동 연꽃축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연못, 공남지를 중심으로 열리는데요. 해마다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연꽃축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연꽃을 보기 위해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부터 남녀노소 모두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많이 찾아옵니다. 작년에는 축제 안 할 때 오고 그때 와서 보고 너무 좋아서 한번 이렇게 연꽃 필 때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서동 연꽃축제 너무너무 최고예요. 10만여 평의 공남지, 백년, 홍년, 황금년, 수련, 빅토리아연, 가시연 등 50여 종의 연꽃들이 단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연꽃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생식물들도 볼 수 있어 자연 생태를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 연속 우수축제로 지정된 부여 서동연꽃축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연꽃도 감상하시고 체험도 즐기시면서 멋진 추억을 만드시고요. 밤에도 야간 개장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관을 사진으로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부여 서동연꽃축제가 더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서동요의 주인공 백제 무왕이 선화공주의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 이곳 공남지가 만들어졌고 그들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축제가 바로 서동연꽃축제입니다. 서동요 축제 와서 연꽃도 보고 저희들도 이제 오늘 연꽃축제 처음 왔는데 좀 많이 사랑이 돈독해지고 많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축제를 더욱 즐겁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연꽃을 직접 그려도 보고 연꽃을 형상화한 조각품도 구경하고 연잎, 연꽃으로 만들어진 음식도 맛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체험 프로그램이 단연 인기입니다. 서동 연꽃축제에 새벽부터 준비해갖고 처음 왔는데 이 꽃도 만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서동 연꽃축제 특히 지난해 처음 선보인 체험 프로그램 바로 카누 연지 탐험. 일단 내려놓고 꾹 눌러주시면 뒤로 후진 자세가 되거든요. 연꽃 단지를 카누를 타고 탐험하는 건데요. 색다른 체험이라 아이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네, 평상시에는 좀 접해보지 못한 거를 여기 와가지고 접하니까는 좀 카누라는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친근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뭐 연꽃도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네요. 예. 낮에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지만 서동 연꽃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는 야간 경관 조명입니다. 은은한 백제의 빛을 연출하고 연지 주변에 사랑의 별빛 정원을 조성해 연꽃을 관람하며 마음에 남는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